무기력하고 개인중심,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많아서 공동체 이해를 바라기 어려운 것 같다고. 자기중심적인 거는 실은 요즘 애들이 선생님들 형제 자매가 몇인지 손 한번 손가락 표시해 보세요. 셋인 분들이 진짜 많아요. 네, 저기 왜 넷이나 되게 다섯도 있어요? 저렇게 되면 저기는 왕따가 저 집안에는 없어. 왜냐면 이미 집에서 다 경험을 하고. 네. 지금 근데 대부분 애들이 하나는 둘이거든요. 그래서 남을 배려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어. 그 저는 여기 이기적인 아이의 배려심을 키우는 방법은 뭐냐? 이기적인 거 걔네들은 억울해요. 뭐가 도대체 이기적이라는 거야? 도대체 뭐가 언제 나한테 가르쳐 줘봤어? 짜증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랑 하지 마, 지적질 하지 마시고 대신에 얘네들 아까 뭐로 칭찬해라? 생활기록으로 칭찬해라. 애들이 바람직한 제가 정말 이기적인 반장이가 어느 날 같이 집에 가야 되는데 주번이 하나 그냥 가버려서 그 아이하고 집에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한 아이하고 같이 가려니까 책상 줄을 맞춰줬지. 그걸 제가 생활기록에 귀신처럼 적었지. 몇월 며칠 친구가 주번 활동을 입고 그냥 가서 책상을 대신 맞춰주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애가 그 다음날 저하고 눈을 못 마주쳐요. 항공에서. 그러고 나서는 애가 그런 종류의 행동을 골라서 하더라고요. 배려하는 행동. 완전 달랐어요. 제가 회장이었어요.